안녕하세요. 아, 부여의 골목원입니다. 자, 요즘에는 들깨를 심고 있는데요. 들깨는 몇개 심어야 제일 좋을까요? 아, 들깨는요. 2개, 이렇게 4개. 그 올해는 모종하지 않고 아, 지금 구매해서 지금 심고 있는데요. 아, 저희는 친환경 그 들깨는 2개씩 아, 2개씩 심어야 제일 좋습니다. 아, 들깨는 그 언제 심어야 잘 살까요? 아, 들깨는 요즘에 그 장마철 심으면 잘 살고요. 아, 저희는 그 모든 밭이 친환경이라 이게 봄에 멀칭을 해서 멀칭하고 요즘에 그 아침에 그 가져올 때요. 오늘은 날씨가 하루 종일 그 비가 온다 해서 아침에 가져올 때 물을 주고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아, 오늘 심은 것은 아, 100%잘 살지 않을까 아, 생각합니다. 자, 들깨는, 그, 많은 분들이 한 뭐, 5개도 심으시고 그러시는데, 아, 들깨는 복잡하면, 아, 웃커서 별로 좋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, 저희는 이렇게 그, 한 줄에 한 4개씩 해서, 2개씩, 심는 거 2개씩 심고요. 그래서, 그, 1년 동안, 요즘에 그, 들기름이 그, 건강에 좋다고 해서, 직접 농사해서, 들깨를, 먹으려고 심고 있습니다.